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강지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쓰시는 휴대전화 그거 얼마에 사셨나요? 같은 기계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KT, SK텔레콤, LG U+ 같은 이런 이동통신 3사가 오늘부터 돌아가면서 영업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나면서 영세 상인들로 구성된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대리점들의 타격은 더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사 징계 적절합니까? 네,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방통위의 이동통신사 징계 적절합니까? 입니다. 예스나 노라고 답하시고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 그 결과를 집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을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는데요.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어 예매권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3월 13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오늘도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이 공천 방식을 두고 계속 잡음이 있었는데요. 일단 방침은 정한 것으로 보이고 네네. 그래도 이제 잡음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오늘 6.4 지방선거에서요. 서울 주요 지역을 여성기초단체장 전략공천지역으로 결정하려고 했지만 내부 반발이 커서요. 일단 보류했다고 합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제주도 지역에 대해서는 100%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희룡 전 의원은요. 오는 16일 제주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상 전략공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내 기반을 바탕으로 상향식 공천을 원했던 우금민 지사는요, 깊은 고민에 빠진 형국입니다. 복당과 탈당을 수없이 반복했던 우 지사의 전력상 지금으로서는 탈당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두고 봐야 되겠네요. 제주도 지역은 이제 100% 여론조사를 하고 네네.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상향식 네. 네, 2332인가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규정에 따라서 한다 이런 얘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통합신당 쪽 이야기 들어보죠.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 측이 이 새정치 비전위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위원회가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통합신당의 새정치 과제 그리고 정치개혁 방향 등을 결정할 새정치 비전위원회가요.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안 의원은 신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과감한 개혁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새정치 비전위 회의에서는요. 일단 백승원 전 민변 회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됐고요. 네. 최태욱 한림대 교수가 간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네. 새정치 비전위원회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그런데 이 신당 통합 방향에 대해서 말이죠.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갈등이 시작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친노와 비노 그리고 안철수 세력 등 사실상 3자 간의 통합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따라서 갈등과 내분은 예상했던 일이고요. 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앙금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네. 다만 시기의 문제였을 뿐이죠. 오늘 이른바 친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은요. 오늘 한
토론회에서 대거 집결했습니다. 일종의 세를 과시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랬어요? 네네. 네. 대표적으로 정청래 의원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합신당 지지율이 고착돼 있거나 하락하는 추세라면서 이는 지분 싸움 그리고 삿바 싸움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와 새정치연합을 싸잡아 비난을 한 건데요. 네. 앞서서 안철수 의원은 전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내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정청래 의원은 마치 점령군처럼 행사하지 맙시다 이런 글을 트위터에 올려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점령군이 있나 봐요, 거기. 네, 잠시 후에 정청래 의원 직접 연결할 텐데요. 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 조현호 전 경찰청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죠. 네. 네, 대법원에서 오늘 형이 확정이 됐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에게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조 전 청장에 대해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발언의 허위 여부 또 허위성에 관한 인식, 차명 계좌 등에 대해서 원심에서 사실 인정을 잘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지난해 8월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조 전 총장 변호인은요. 당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명문대를 졸업해서 외무고시를 합격한 뒤 경찰청장을 지낸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겠느냐면서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황당한 변론을 했었는데요. 이런 발언이 재판부를 감동시키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알아보죠.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제 새로운 증인을 신청했던 모양인데 네. 법원에서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증거가 위조됐다는 게 밝혀졌지만 검찰은 이 와중에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추가적으로 증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 출입경 기록을 관리하는 중국 전산 시스템을 직접 취급했던 경험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마디로 신문을 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 그런 뜻이겠죠. 검찰은 지난해 항소심 법정에서 조작된 문서가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 측의 당시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받고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위조된 기록을 잇따라 제출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라서 지금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검찰은요. 오늘 문서 위조에 개입한 국정원 직원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요.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아, 교통 상황 나중에 알아보죠. 예.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창당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혁신모임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공약인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 정당의 실천을 촉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토론회를 이제 개최하셨는데 네네. 통합신당 온오프 결합 시민 참여형 정당으로 승부하죠. 아, 이거 어렵네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네. 먼저 설명부터 좀 해 주시죠. 이 내용은요.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스마트폰 등 SNS가 활발하게 지금 발달해 있는데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람 얼굴 대 얼굴만 보고 네. 그것으로 당원을 모은다거나 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네. 좀 더 많은 인터넷 광장에 오고 가고 있는 네. 네티즌, 네. 트위터리언,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당에 들어와서 정책을 말하고 의견을 주장하고 네. 하는 정당, 네. 온, 오프, 융합형, 시민 참여형 정당으로 가자.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네. 이것은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도 네. 공동으로 이걸 공약했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것이 정착이 안 돼서 네. 지금 기왕의 통합신당 여러 가지 정강 정책 당원 단계가 논의되고 있으니 네. 이것을 좀 반영하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뭐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상으로라도.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요. 네. 사실상 전당대회라든가 아니면 공직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유불리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네. SNS라든가 인터넷 이런 부분에 약한 후보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고 네. 이런 부분이 강한 분들은 이제 찬성을 하는 모양새로만 가는데 네. 실제로 지금의 21세기 인터넷 그리고 SNS 시대에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나 유불리를 떠나서 이 방향으로 네. 가는 게 맞다면 네. 통합신당은 이러한 방법과 기재를 설치하자 하는 차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상의 정당 당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당원도 가입하고 네. 주장도 하고 의견도 쓰고 그거를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게 현행 정당법에 어려움은 없나요? 뭐 정당법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모셨다 그러는데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바에 의하면 네. 친노 강경파가 다 모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친노 강경파라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쓴 언론에 대해서 네.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친노 강경파의 기준이 뭐냐? 예,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인데. 네, 그랬더니 이 네. 기사를 쓴 기자도 네. 잘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예, 네, 그래서 이것은 네. 우리 당 내부에 친노, 비노, 반노가 실제로 네. 심한 분열을 하는 것처럼 갈등을 유발해서 아하. 실제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안 좋은 프레임인데 네. 이렇게 기준도 없이 쓸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친노 강경파의 기준이 있으면 네. 얘기해봐라. 그때 말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네. 네. 자꾸 이제 뭐 좀 의견이 다른 점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네. 그래서 혹시 갈등을 빚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오늘 네. 저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말이죠. 네. 이런 말씀을 하셨더구만 통합신당 지지율이 고착돼 있거나 하락하는 네. 추세다. 네. 아, 지분 싸움과 삿바 싸움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던데요. 네네. 네. 이렇게 무슨 그런 지분 싸움이나 삿바 싸움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파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양파인지 판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요. 네.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당원 당규 때문에 민주당이 뭐 지지율이 낮은 건 아니었거든요. 아, 예. 제대로 된 정강 정책이 다 있습니다. 조국의 네. 평화적 통일,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예.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당원 중심 뭐 이게 다 있는데 예.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아서가 문제이죠. 네. 그런데 마치 그 점령군처럼 네. 민주당의 모든 것은 구태고 구악이니까 네. 일단 민주당이 돼 있는 것은 다 뜯어고치자 네.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자 바꿔야 될 것은 잘못된 것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잘된 것은 계승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 예. 계승적 관점은 온데간데 없고 네. 무조건 다 바꿔라. 글쎄요. 이것은 온당하지 않다. 예. 네. 그래서 균형감각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정청재 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 않아도 점령군처럼 네. 행사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셨다는데 네, 네. 도대체 누가 그렇게 점령군처럼 행사했어요? 그 예를 들자면 이런 네. 겁니다. 네. 안철수 의원 측에서 네. 민주당 최고위원회 제도를 해체하라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예, 예. 저는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예, 예. 지금까지 최고위원회의 제도가 문제가 됐거나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도 해체하라. 네. 저는 그런데요. 이게 선거로 지금 선출된 거 아닙니까? 예, 최고위원들이. 예, 예, 예. 그러면 최고위원을 해체하고 그럼 지도부가 없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되는데 네. 그럼 그 새로운 지도부는 투표를 통하지 않고 낙점을 통해서 하자는 방식이냐. 네. 그것이 오히려 후퇴고 구태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또 우원식 의원이라든가 신경빈 네네. 의원이라든가 네네. 양승조 의원이라든가 이 세 사람이 다 이 최고위원이죠. 근데 네네. 이 사람은 이분들은 이 잽싸게 그냥 내려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데요. 그 견해 차이가 있네요. 왜냐면요. 저하고 네. 견해 차이가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별 최고위원회가 지금까지 문제되거나 비판받은 적이 없는데 예 예. 그냥 민주당이 최고위원 제도를 쓰고 있으니까 이건 없애라. 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면 또 통합 과정에서 또 분란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예, 바에는 예.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네. 백지임할 테니 그러면 예. 마음대로 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불만의 표시라고 보시는 겁니까? 일종의 불만도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문장으로 읽기에는 아, 그 뜻에 찬동을 해서 내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던데
뭐 최고위원들이요. 네. 본인들이 어쨌든 어려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선출된 당 지도부인데 네. 그걸 내려놓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네. 이분들이 저는 그래도 존경스러운 것이 네. 그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지만 네. 뭐 최고위원 제도 때문에 통합 그 과정에서 잡음이 네. 생긴다면 예, 예.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의에 따르겠다. 네. 뭐 이런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청리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말씀했다고 들으시겠는데. 예예예. 예, 예, 네. 예. 아 그런데 이제 아 친노 강경파가 없다고 하셨는데 네. 아니 사람들이 다들 우리 저 정청재 의원님은 친노 강경파라고 그래요. 맞아요? 어, 저는요. 네. 제가 그래서 기자한테 그랬어요. 네. 저는 원래부터 친노였다. 예. 근데 언론에서 분류할 때는 몇 년 전에는 반노로 분류를 했고, 반노로. 또 어떤 때는 비노로 분류를 했고. 예, 예. 그랬다가 지금은 또 친노로 분류를 한다. 그것은 언론이 마음대로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네. 차라리 처음부터 친노라고 써주든가 네. 아니면 몇 년 전에 비노라고 썼으면 그대로 쓰든가. 왔다 갔다 하네. 기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친노다 아니다 이런 것을 갈등유발적 쓰지 말고 네. 또 강경파도 그렇습니다. 네. 옳은 지적 원칙이 있는 행보 내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고 싶다면 네. 강경하다 온건하다 이런 게 아니 아니라 예. 원칙파다라든가 예. 소신파라든가 아니면 예, 진정성 네. 있는 진정파라든가 예. 아니면 진보개혁파라든가 이것이 맞지 예.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냥 강경파다 네. 그것은 옳지 않다. 좀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방금 말씀을 기왕이 주셨으니까 네네.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이 새로 만들어진 신당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네네. 소위 그 이념적 스펙트럼이 이 광범위한 중에서 네. 과연 새로 만들어진 통합신당의 정체성은 뭐냐는 겁니다. 보수입니까? 네. 진보입니까? 뭐 중도 진보입니까? 중도 보수입니까? 뭡니까? 정당의 목표, 네. 목적은 정권 장악이지 않습니까? 아, 그건 뭐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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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추구하는 이념이라든가 가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권 정당으로서 어떠한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이 네. 이제 정체성이 가야 될 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네. 저는 통합신당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 저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다. 예를 들면 불법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죄하지 못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힘을 합쳐서 한번 해봐라. 네. 이런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방선거 전에 이렇게 야권이 분열되면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합쳐라. 네. 이런 요구에 의해서 통합신당이 저는 출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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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통합신당의 정체성은 야당다운 야당, 네. 선명 야당. 네. 저는 이것으로 정체성을 삼아야 되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사실 정당이라는 거는 네네. 정책 정당 이념 정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 새누리당도 좀 짬뽕 정당이라고 이제 비판을 네네. 받는 것처럼 민주당도 짬뽕 정당이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 왜냐면 뭐 보수 진보 뭐 생각이 다른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까 무슨 파다 뭐 양파껍질처럼 자꾸 그런 얘기를 나오고 하는 것인데. 네. 근데 이념적이고 정책적인 정당이 되려고 한다면 통합신당은 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중도개혁. 중도개혁. 예, 이것이 중도 맞는 진보? 것 같고요. 예, 중도진보, 중도개혁이 네.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그 중도개혁이 예를 들어서 숫자로 5라면 네. 거기에는 1부터 10까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중도를 5로 봤을 때는 뭐 한 2, 3 정도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의원들부터 아니면 6, 7까지 네. 이런 의원들이 다양하게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네. 그러나 그 중심은 중도 개혁, 중도 진보 노선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뭐 합리적 보수까지를 포괄하겠다고 그랬었는데 네. 그게 또 어떤 논란이 되어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낫겠네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자면요. 네. 정통 보수, 합리적 보수로 주장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네. 이제 표창원 교수예요. 예. 예를 들자면. 그런데 예. 표창원 교수가 예를 들면 불법 대선 부정선거라든가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표창원 교수를 무슨 좌파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합리적 보수라고 네이밍한다면 네. 뭐 그런 분들이까지 세력까지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에 네, 가담할 수도 있다.
함께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네. 원래 그 정당 정치의 취지하고 만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건 그렇고요. 지금 정보위 소속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당연히. 저는 예. 자진 사퇴보다는 해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면을 해라. 왜냐하면은요. 예. 지난번 댓글 사건 때 국정원 조직은 상명 하복 조직이기 때문에 댓글을 불법적으로 달았던 직원들은 불기소 처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윗선, 지도부, 원장, 차장, 뭐 국장 이런 분들만 기소돼서 지금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상명 하복의 국정원 조직 특성상 네. 이러한 지시나 보고 이런 거 없이 네. 이런 엄청난 위조 행각을 벌일 수 있었을까? 네. 그렇다면 결국은 남재준 원장이나 그 차장, 뭐 국장 이런 분들을 저는 즉각 소환 조치해야 된다. 그리고 네. 위법한 것이 드러나면 네. 사법 처리해야 된다. 저는 그러기 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엄중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일단 파면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파면 해임. 네. 또 사법 처리까지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사에 따라서 뭐 결과가 나오겠죠. 네, 저 국회 정보위원회 왜 안 열립니까? 저희가 지금 정보위를 열자고 8차례 공식적으로 야당 정보위원들이 그 도장을 찍어서 요구를 했는데 8차례? 예. 8차례는 했는데 깜깜 무소식입니다. 누가 무소식이에요? 정보위원장이 이것은 열어야 되거든요. 서상기 의원? 예. 예, 서상기 위원장이 근데 요지부동이고 예. 지금은 이제 열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가 지금은 열긴 연다. 근데 네. 시간을 좀 두고 보자. 계속 이렇게 질질 끌면서 네. 지금 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정보위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손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여기서 마쳐야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네.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지금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는 목요일 귀가 시간입니다. 목요일부터는 술 생각과 음주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오늘 도로 위로 차량의 일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담대교, 영동대교 남단 쪽으로 밀리기 시작했고요. 성수대교 북단 쪽으로 밀리는데 뒤쪽으로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 영향을 받아서 더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월계로는 월계 2교에서 미아사거리 쪽으로 북서울 꿈의수밥 3거리를 조금 더 간 곳에서 화물차에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처리 작업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근 통과하실 때 조심하셔야겠고요. 내부순환로 위로는 성수동 쪽으로 현재 고장차 보입니다. 연희램프와 홍제램프 사이 고장차가 3차로를 막고 서 있기 때문에 부근 통과하실 때 3차로 지나실 때 조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성산동 쪽으로는 홍제문 터널 가까이 하면서만 짧게 밀립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 FM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예스 와 노 질문은 이것입니다. 방통위의 이동통신사 징계 적절합니까? 인데요. 여러분들이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한 두 분 볼까요? 3829님 예스라고 적으셨는데요. 원래 있던 징계에다가 추가적인 징계가 이루어진다는 건데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이번 기회에 보조금 경쟁 사태를 조금 앉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라고 적으셨고요. 1553님 부적절하죠라고 하시면서 노를 적으셨습니다. 징계를 주려면 확실하게 줘야죠. 보조금 몰래 지원해 준다고 하고 손님 끌어들이는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손님들의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까를 더 생각했으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징계를 주려면 더 확실하게 주라는 뜻에서 노라고 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의견 주시지 않으신 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TN 94.5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라운드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근데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입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yes or no 질문은 이것이었죠. 방통위의 이동통신사 징계 적절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었죠. 의견 주신 분들 한두 분 더 보겠습니다. 8265님 노라고 적어주셨네요. 너무 불편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아요. 이를테면 보조금 같은 건 자율에 맡기는 것이지요. 그러면 알아서 구조조정 되겠지요. 라고 적어주셨네요. 9202님께서는 예스를 적어주셨습니다. 고객들이 잠깐 불편해질 수도 있겠지만 징계를 통해서 잘못된 건 바로 고쳐야죠. 살짝 적은 징계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적절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다른 분들께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를 누르시고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는요,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 들어가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잘 지내 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직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이따가 같이 점심 먹을까? 다음에 오늘은 하노이에서 점심 약속이 있거든. 뭐? 오늘 하노이에서 점심을?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호나 밤에도 낮에도 편리하게 모십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네 경제 뉴스 알아보죠.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경제 뉴스 살펴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전셋값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 전셋값이 네. 그동안에 계속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5, 6월이 되면 전세난이 좀 풀릴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5월과 6월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5월에만 2만 3천여 가구, 6월에 3만 8천여 가구로 총 6만여 가구가 집들이를 시작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전세난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다음 달이죠. 4월까지는 신규 입주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적어서 전세시장 안정효과가 5월이 되어서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여튼 요즘 전세값이 천정 모르고 자꾸 오르니까요. 네. 좀 완화가 되긴 돼야 되겠습니다. 대포통장이라는 게 있죠? 네. 이 대포통장이라는 게 이 피싱 사기에들 많이들 이용이 되는데 그 세 개 중에 두 개는 다 농협 계좌를 이용한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농협하고 이렇게 친합니까? 대포통장이? 네. 지난해 피싱 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이 총 2만 천여 개였는데요. 네. 이 중에서 농협에서 발급한 대포통장이 62.5%를 차지했습니다. 네. 전년도인 2012년도에도 73.7%에 달했는데요. 농협에 이렇게 피싱 사기에 이용된 통장이 집중된 이유는 전국 점포망이 많아서 이용하기가 쉬운 데다가 네. 느슨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한몫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 내년 9월부터는 말이죠.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의 그 한국 계좌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세청에 자동적으로 통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그 협상이 마무리됐나요? 네, 한국과 미국 양국이 납세자 정보 자동 교환 조세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기 위해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오는 6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네. 이 조약이 체결되면 국세청은 7월을 기점으로 연간 10달러, 우리 돈으로 만 원 이상의 이자가 발생하는 한국인의 미국 계좌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좌 정보를 주고받는 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해외의 금융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적게 내는 역외 탈세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정면 인터뷰입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창당 작업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다음 주 열리는 당원 당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세부 방안으로 최고위원제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이것이 이제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민주당의 우원식 최고위원, 신경민 최고위원, 양승조 최고위원, 이 세 최고위원이 임기와 관계없이 최고위원을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네, 최고위원 자리가 당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자리인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걸 내려놓겠다고 발표를 하셨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새정치연합에서 네. 최고위원제를 뭐 다음 주에 폐지할 걸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아니고요. 아,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네, 예, 개인 한 분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내놓은 얘기를 언론이 그렇게 쓴 건데 그건 확인해 보니까 그렇진 않고요. 아, 네.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이제 오늘 최고위원직에 대해서 백지 위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여러 가지 지방선거가 성격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 박근혜 정권의 그동안에 보였던 독선 그리고 독재의 길을 이번에 막느냐 못 막느냐를 가름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예. 그래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임함에 있어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중심이 돼서 정말 강한 지도부, 이기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양쪽의 지도부가 9명씩이에요. 네, 양주 합쳐면 18명이죠. 네, 18명이 되는데 이런 지도부로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네. 물리적 결합을 넘은 강한 결합이 필요한데 네. 그런 점에서 보면 통합신당의 정신도 살리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효율적인 지도부 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중에 저희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이 저희가 이제 네 명이 있는데 그중에 네. 그 세 명이 앞장서서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신당 지도부 구성에 관한 논의와 권위를 네. 백지 위임할 테니 네.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네. 새로운 그림을 잘 그려달라 그러면 네. 거기에 따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예, 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살신성인의 자세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네, 아주 멋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저희가 1라운드에서 말이죠. 그 정청래 의원하고 대화를 했었어요. 네. 아니, 정청래 네. 의원은 아니 새정치연합 쪽에서 뭐 이렇게 점령군 거치 뭐 최고 위원제 다 없애라고 그러냐. 네. 그래서 이 세 분 최고위원들이 그 불만이 있는데 네. 그거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퇴하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대요. 맞습니까? 아니, 뭐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정청래 의원. 그 전혀 아니에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저희가 뭐 양보한다거나, 네. 그리고 저쪽에서 우리한테 무슨 최고위원제를 뭐, 얘네들 내려놔라 이러네.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아, 예. 그, 저희들의 문제의식은 네. 양쪽 지도부가 9명씩인데. 너무 많아서. 18명으로 지도부를 구성하면 국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새로운 신당의 모습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 그렇다면 기존 지도부를 또 그냥 무시하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기득권이 많은 선출직 최고위원. 네. 저희는 이제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뽑혔거든요. 뽑혔죠. 그때 선거 때 네.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예,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네 명이 뽑혔는데, 이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나서서, 네. 우리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알겠습니다. 예. 새로운 그림이 된다 이렇게 본 예. 겁니다. 그런데 왜 정청래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저 점령군처럼 행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정청래 의원이 그 점령군이 진짜 있어요? 점령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예. 이 박근혜 정부의 독선 독주를 막아야 막기 위해서 민주주의도 그렇고 민생도 예. 살아나거든요. 네네. 그걸 제일 중요한 가치로 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 원식 의원님 저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고 있지 않게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 그 무슨 농성하고 계시나요? 이제 지난 대선에서의 이런 문제를 그 왜 국정원의 대선 댓글 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특검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특검 요구. 특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남윤임 위원하고 이학영 위원 두 분이 7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어요. 네. 그리고 3월 15일 날이 이제 3.15 부정선거 날 아닙니까? 예. 그래서 3월 14일까지 예. 저희들이 하루씩 맡아서 릴레이 단식하면서 예. 이 절대로 이 부정선거 또는 이 대선에서의 개입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네. 이걸 이 문제는 끝까지 우리가 문제를 파헤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그런 농성을 하루씩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특검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특검 안 한답니까? 안 한다고 그러는데요? 안 한다고 그래요? 예. 네, 네. 그거 왜 안 한다고 하는 건가요? 글쎄 뭐 저희들 얘기를 대통령이 영 들어주시질 않으셔서 옛날 같으면 그래도 야당 얘기에 귀를 좀 기울여서 좀 네. 일부라도 들어주고 그러는데 너무 안 들어주시네요. 아 그래요? 아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네. 아 이제 야당의 상대는 여당 아닙니까? 여당은 국회에서 하면 될 일인데 왜 청와대 앞에까지 가셔서 그래요? 날씨도 좋은데.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없어요. 아 그래요? 결국은 저 여당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뭐 주류라고 하는 친박 이라는 분들이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 재가가 나야 할 수 있는 거라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 대통령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고 보고 그래서 네. 대통령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 앞에 가셔서 농성하시는데 네. 전화 연결로 참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지금 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이 창당을 더 원활하게 하고 또 새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까지 발표를 하셨는데 이 지금 창당 작업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특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이 네. 당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네, 네. 이 저 이념 정당, 정책 정당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건 이상하게 이 저 짬뽕 정당이 아니냐. 네. 이것저것 다 합쳐놓은 말이죠. 보수 진보도 합쳐져 있고요. 새누리당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네, 네. 민주당도 그동안에 그랬었는데 이제 네. 새정치연합은 합리적 보수와 진보적 성찰적 진보가 합친다고 그랬으니까 네. 아, 그 보수 진보 다 그냥 다 모여서 잡탕 정당 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들으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보수와 진보 이렇게 갈르는 거는 참 무의미한 가름입니다. 아, 무의미하다고요? 예, 아, 전 세계 정치가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가름이 되게 그 국민들의 삶과는 별로 관계없는. 아, 예. 뭐랄까, 관념적 가름이랄까요? 아, 그런 네.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좌냐 우냐 이런 예. 것이 아니라 예, 예. 정말 지금 삶 속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냐. 네. 그래서 좌우가 아니라 네.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이 저희들이 지금 합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하자는 데 동의한 거고요. 예. 그 속에서 새정치와 민생을 챙기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그 방향은 국민 곁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예, 예. 좌냐 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곁으로 아래로 가자라고 예. 하는데 안철수 의원이나 김한길 대표나 다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네. 민생 정당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런 정체성을 정리하는 뭐 당원당규나 정강정책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합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게 가능할 거예요. 예를 들어 경제정책에 있어서 국가가 얼마나 많이 개입할 거냐 네. 아니면 뭐 자유 시장경제 쪽에 더 많이 의존할 거냐 뭐 이런 데 있어서 어차피 정책의 차이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그런, 어떻게 예. 예,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예. 정말 서민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져 있거든요. 예.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는 건데 요즘 예. 이제 저희들이 민주당에서는 을지로 위원회라고 해서 가베 예. 생포 의뢰 눈물을 닦자 이런
활동을 쭉 한 1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네. 이게 잘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길은 국민 곁으로 가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다. 이런데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제일 큰 가락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좀 정체성이 좀 모호해 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아,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정말 민생 노선이고요. 예. 민생 노선이 바로 서야, 이 민주주의 노선도 바로 서거든요. 근데 우리가 좌냐 우냐 이런 논의하면서 오히려 정체성이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원래 야당 저희 세력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입니다. 네. 거기를 지지 기반으로 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통일을 해 나가는 게 저희들의 원래 정체성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가운데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네. 표방하시는 게 대체적으로 중도 개혁, 중도 진보 정당이다. 되게 그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거든요. 그 네. 전문가들의 용어인데 저는 그런 용어를 쓰기 몹시 싫어합니다. 그렇군요. 중도라는 것도 개념이 모호하고요. 모호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네. 갑의 횡포를 막고, 네.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정체성이 가장 바른 정체성이다. 네. 지금 저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지 않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맨날 을지로에 자주 가셔야 되겠는데. 네, 을을 지키는 길로 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앞에 하셨는데요. 지금 네. 이 처부술 원수라든가 말이죠. 암 덩어리라든가 말이죠. 아주 네. 강경한 고강도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작년 1년 차에 비해서 2년 차에 박 대통령 리더십이 좀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규제 개혁 관련해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글쎄요 이제 이게 원수 안덩어리 불타는 애국심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셨는데 예. 아마 지난번에 통일 대박이라는 단어를 써서 네. 그 대통령 통일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그 아주 자극을 받아서 쉽고 네. 자극적인 용어로 이렇게 그 의지 표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해보면 대통령 생각만큼 일사천리로 잘 되지 않는 초조감 때문에 이렇게 강한 발언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네. 걱정은 네. 이런 거친 용어를 대통령이 쓰는 게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이런 거친 용어를 쓰는 것 자칫 일반 국민들의 언어 생활까지 거칠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하나 있고요. 예.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무차별적인 규제개혁은 예. 사실 헌법이 정한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서 국가는 다양한 형태의 합법적인 규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분별하지 않고 규제를 막 없앤다고 한다면 국가가 왜 있는 건지 네. 묻지 않을 수 없고 네. 특히 이제 제가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적인 기업 활동이나 불공정한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가 이게 네. 경제민주화거든요. 네. 이런 경제민주화도 원수고 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생각 때문에 대선 때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 파기한 건지 네. 그렇다면 대선 때 경제민주화 공약을 왜 했는지 네. 그리고 요즘 갑의 횡포를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원수가 암덩어리인지 네. 대통령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가 암덩어리냐?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이 합당 작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지지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통합 전하고 네. 이제 통합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네.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네. 좀 새누리당을 넘어설 만한 그런 지지율 확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이 여론 조사를 해보면 공통적인 게 예. 이 통합에 대해서는 지지하는데 네. 이 통합이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당을 합친 것보다 네. 시너지가 이제 조금 붙긴 했습니다만 네. 대폭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 통합이 합당한가 네. 그 얘기인데 이제 너무 갑작스럽게 됐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새정치연합이 좀 애매모호한데 우리 애매모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또 새정치연합 쪽은
민주당하고 통합해서 구태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죠. 네.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이 네. 저희들 그래서 최고위원회도 백지 위임을 했듯이 네, 지휘권을 네. 내려놓고 네. 정말 국민들 보기에 합당하게 네.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면 네. 그런 의구심을 걷고 알겠습니다. 훨씬 많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런 힘을 가지고 지방선거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우원식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 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 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쉐보레 구매 시 매일 3명에게 30일간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쉐보레 전시장 방문 시 기념품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참조 3월 31일까지. 198년 역사. 전 세계 1억 명의 고객. 인터브랜드 선정 5년 연속 세계 1위 보험 브랜드. 악사. 이제 악사가 앞으로의 보험에 대해 새로운 증명을 시작합니다. 보험의 방향이 되다. 악사 다이렉트. 네, 94.5 YTN 뉴스 FM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